주일학교 친구들, 하나님 말씀 들을 귀가 준비되었나요? 네! 목소리가 조금 작은 것 같은데요. 하나님 말씀에 네 하고 순종할 듣는 마음도 준비되었나요? 네! 네, 좋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요. 한 번 더 해볼까요? 주보에 보면 제목이 나와 있어요. 친구들 한 번만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요. 오늘 말씀인 전도서는 지혜의 책이에요. 해 아래 땅 위에서 사는 우리가 어떻게 잘 좋은 삶을 살 수 있는지 알려주시는 책이에요. 이 책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전도자를 이스라엘 말로는 코헬렛이라고 해요. 지혜의 선생님이라는 뜻이에요. 코헬렛은 마음을 다해 지혜를 써서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행동들을 공부하고 관찰했어요. 그리고 깨달은 것을 알려주세요. 그래서 이 책은 모든 사람이 들어야 하는 말씀인데 그 중에서도 특히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 다니는 어리고 젊은 친구들이 읽으면 매우 좋아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는 지혜의 말씀이니까요. 코헬렛이 하늘 아래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자세히 관찰해 보니 정답을 알 수 없는 수수께끼와 같은 일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또 어리석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도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시간이 빨리 지나간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세요. 전도서 1장 1절과 2절에 보면 같은 표현이 4번 나오는데 뭐뭐 하기 전에 라는 말이에요. 같은 말을 반복해서 하는 것은 말하는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힘주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귀 쫑긋하고 들어야겠죠? 무슨 말을 목소리 높여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성경책이 있는 친구들은 전도서 1장 1절과 2절을 눈으로 따라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라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은 기쁘고 즐겁고 힘이 센 젊음의 때를 지나 나이가 드는 노년의 때가 온다는 말이에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된다는 거죠. 그러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해요. 아마 어떤 친구들은 저는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그런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된다고요? 아직도 멀었잖아요. 라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친구들, 언젠가 어떤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나도 내가 이렇게 빨리 늙을 줄 몰랐어요.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젊음의 때가 빨리 지나간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라고 전도서는 알려주세요. 시간이 빨리 흐르니 죽음도 맞이하게 돼요. 사람은 누구나 죽어요. 나는 아직 어리니까 죽음은 나중에 생각해도 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말해야 하는 이유는 지금을 더 잘 살기 위해서예요. 죽음의 때를 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시간을 잘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어요. 우리보다 먼저 세상을 살았고 오랫동안 세상을 관찰하고 고민한 코헬렛은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명령해요. 친구들, 명령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꼭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아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네 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누구죠? 맞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여러분과 저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물인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할 때 기쁘고 좋게 살 수가 있어요. 전도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외할 때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알려주세요. 잘 살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친구들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좋은 사람,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 창조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다스리심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기쁘고 형통함을 누리기 위해 창조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네 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형통을 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는 거예요. 오늘은 한가족 연합예배로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 언니, 오빠, 형, 누나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어요.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 전도서에서 알려주신 지혜롭고 형통한 삶의 모습이에요. 친구들 기억하세요. 우리 친구들이 살아가고 있는 지금이 길 것 같지만 생각보다 빨리 지나가요. 먼저 사신 분들이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네 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하나님 없는 세상에는 온전한 기쁨, 즐거움이 없어요. 온전한 기쁨, 즐거움은 하나님 손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해요.